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다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허무와 기쁨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서에 흐르는 이 인생 탐구의 기전은 허무함과 헛됨입니다. 그것은 염세적이고 뭔가 세상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노력과 수고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비관주의가 아니고 인생 탐구의 결론, 이 세상 경영의 결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허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 경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생 실험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고 구체화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냐, 심지어 인간의 의와 또 인간의 그 지혜조차도 결국은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과 하나님의 또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여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시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말씀에는 말씀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놓아두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 능력 안에서의 적절한 이해와 해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큐티는 아닙니다. 큐티를 날마다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 묵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헛된 세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이제 고정답변이라고 부르죠.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매번의 선택이죠. 선택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식욕을 유지하고 몸을 지탱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에 앱이 운동할 시간도 알려주고 제안도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선택 안에 선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지면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쳐 사는 거죠. 저는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요. 부지런하게 살고 있지만 선택은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떠내려 흘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선택 없이 떠내려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고 살지만 그냥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파도가 나를 끌고 가서 그 위에서 떠서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큐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선택이 없더라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성장 요인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엔터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선택이 있는 거죠. 이사를 하고 나면은 선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이 성장하는 거예요. 집의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낡고 뭔가 돌보지 못할 때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매일 살고 살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무심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습관 가운데 편승한다면 그것은 뭔가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떠내려 간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오를 경우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택을 위임하고 위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선택을 하지 않고 방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 저녁 메뉴까지 다 정해놓고 고개만 끄덕이는 회장님은 매우 불행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현대 회장님이 오셨는데 중식도 이 식당 해놓고 일식도 이 식당 해놓고 돌식도 이 식당 해놓고 선택만 하십시오. 그건 선택 아닙니까? 선택이죠. 뭐를 먹을 건지. 회장님이 오늘 중식 그러면 차가 중식으로 일식하고 양식은 해놓은 것은 다른 사람 먹고 선택을 하긴 했지만 제일 질 낮은 선택을 한 거죠. 우리의 욕망이 오늘은 면이 땡기는데 오늘은 비빔밥이 먹고 싶어. 그것도 선택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죠. 본능적인 선택.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정도 선택밖에 브레인들이 다 해놓은 거를 그래 리스크가 얼마나 돼? 이게 제일 적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그 정도는 제일 낮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민하게 깨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의 선택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의 나의 선택과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이고 그 적용되는 표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세상 일은 헛되고 해 아래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묵상이 다 끝났어요. 안 그래요? 12장까지 다 끝났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말씀의 해설.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유튜브도 또 구글도 찾아보고 무슨 뜻인가 그거 정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빨간색인가 노란색인가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때로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쓰레기를 분류했는데 하나로 모여진다면 분류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결국은 위장에서 하나로 다 모여지는데 미각을 잠깐 만족시킬 뿐 내 몸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섭취할 수 있을 때 아마 몸에도 유익이 될 겁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디사이플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전 교인이 큐티하는데요, 나는 매일매일 큐티하는데요 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선택하도록 초대하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주지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환기하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적용하고 결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귀찮죠. 그건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예. 나이로 늙어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지고 귀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회장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해놓으면 본능적인 선택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째 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선택하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습도 계속 같아진 상태에서 낡아질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외양과 겉사람이 계속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다는 걸 성경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다면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번쩍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사도행전 얘기한 대로 장래일을 말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내다보았고 꿈꾸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달리게 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당분은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에게는 설탕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설탕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당분은 필요하죠. 당분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설탕을 먹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설탕을 먹듯이.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설탕처럼 사용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의 선택을 대신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한국 문화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배달 문화죠.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저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문 앞에다가 온갖 배달 주소 그거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아주 흉측합니다. 문 앞에다가 배달 쫙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 가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한국 가는 게 너무 좋다고 다 배달돼요. 문 앞에 퇴근하고 오면 다 문 앞에다가 놔뒀다고요. 물론 좋은 점이 있다는 거,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 소비 문화의 편리함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원시인 우가우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의 기회를 다 위임해 버렸다는 것. 다 알아. 네가 이 시간에 뭐가 먹고 싶어 하고 뭐가 당기는지, 네 미각이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선택의 폭은 뻔해.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안루프게닉트. 전화 한 통 하면 다 돼. 아니 앱에다가만 쳐. 그것도 엔터죠. 그러면 갔다가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쳐다보고 열고 손만 싹 대서 가져와. 그러면 인생은 끝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소비 문화만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고, 예, 이제 앱이 사라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뒤처졌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 세상 희한해졌다. 하나도 희한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선택 없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문명 비판가는 아니지만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말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선택이 분명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로타리에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예, 어디에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될지, 그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두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다시 또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지각의 훈련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도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특히 그런 게 멍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멍때리는 거죠. 그리고 젊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청년이니까 바쁘니까 그냥 대충 건너뛰고 산다.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우리를 결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게 적용하는데, 그 적용이라는 것은 내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적용하도록. 저 말씀 묵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적절한 두루뭉실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모범답안으로 툭 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물론 큐티를 안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유익이 크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유익은 우리가 생략한 채 지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마치 설탕처럼 이용하고 있다. 마치 바람 막는 점퍼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 엄청난 울타리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를 성령께 드려 주님과 함께 결정하게 하는 것. 예,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명령을 내리는 코만도 센트럼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렇게 하십시다. 모범답안으로 매일매일 채워가서 성경이 어려워, 이게 변명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서 여행이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눈빛이 번쩍번쩍거리는데 음식 메뉴가 어려워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처럼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가성비 높은 음식을 잘 맛있게 먹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저에게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메뉴를 앞에다 놓고 우리가 선택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픽 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우리는 말씀 묵상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양의 공급을 받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무럭무럭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들 똑같이 장사미사로 감나물려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사는데 왜 저 사람만 성장하고 빛이 날까?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365일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하루 해 지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참 아까울 정도로 멋지고 아름답고 벅찹니다. 매일 심포니가 울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묘약이 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꿈꾸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은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신 그 기쁨을 대조하는 말씀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못된다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 허무하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헛된 명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은 잘못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인이 어떤 의가 의이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의라는 것은 헛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잘못되는 것은 뒤집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그리고 불신앙이 지배하기 때문에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잘 되는, 그 얘기는 잘 된다는 것의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따라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것은 허무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예, 징벌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도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건 세상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전한 정의의 원칙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느슨하고 마음이 담대해져서 마구마구 악을 행하는, 그래서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으시면,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예, 이것은 장수가 아니죠.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또 그들은 그러한 불행한 삶을 누리는 듯이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악인이 잘 될까요? 왜 악인은 장수할까요? 우리는 그런 일에 푸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인생 탐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총체적으로는, 그러나 전도서가 인생을 탐구하는 말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흘러다니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그리스도인은 혀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쯧쯧쯧 혀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세상 말세다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단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만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전성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불의한 자의 장수와 번영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그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 복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를 바라보고 붙들고 가야 됩니다. 복음의 제단 앞에서 푸념과 원망과 온갖 억울한 기도 제목들이 난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요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박 집사님 요즘 힘들어가지고 너무 억울하대요. 예. 여러분 이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도사님이 뛰고 목사님이 뛰고 저 사람의 지금 억울한 심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일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거는 몽상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되신 농부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마라톤의 마지막 시상식과 피날레와 그리고 아름다운 무대의 커튼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능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17절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알고 모으고 집대성하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수련회 가서 불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구글 해가지고 얘기하고 되니까 대충 통하더라고. 우리는 그걸 세상 희한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의 지혜는 이룰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백날 기도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허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에게 행복할 뿐입니다. 복되고 영광됩니다. 그렇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선견자가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신학 공부를 몇십 년 해봐서 하는데요. 뭘 아시냐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데 저명한 신학자들이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리 안 됩니다. 그런 헛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여러분 가운데 결정적인 키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또다시
8기통 자동차에 악셀을 밟은 것처럼 저만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오늘도 그냥 대충 지나갈 것입니다. 덥다 덥다 하다가 예, 뭐 시원한 거 없을까 하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갈 것이고요. 어? 주일 또 돌아왔네?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예, 수많은 나그네된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변화 없는, 아무 감동 없는 주일을 만나고 또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월요일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시간을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주님 앞에 새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한 듯하고 의인들은 우는 소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금메달 시상식 때에 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해를 주께 드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이 익어가고 달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하시고 아하 우리가 주님의 일이 무르 익어가는데 참여하였구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세상 경영자들이 얘기하듯이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창조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디아스포라가 달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